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버스 노조가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준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1,000억 원의 혈세가 버스 회사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때까지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도의 막판 중재로 파업을 2시간 남긴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 1.9% 인상과 무사고 수당 신설,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하는 대신 휴일을 하루 늘리는 방식의 탄력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 파업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파업 없이 원만하게 해결받다는 데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돼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노사 대립은 해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제주도는 버스 회사에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56%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측은 인건비 인상 요구에 제주도 눈치만 살피고 제주도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국 파업 예고까지 치달은 겁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아닙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현행법상의 노사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사정 협의체 등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앞으로 재정 지원의 주체로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파업 예고 사태로 준공영제 운영의 허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